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내년 경찰 1차 시험이 이제 올해 추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떠돈 이야기를 보면 저도 이제 웬만하면 확실히 발표가 나면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하도 우리 연구실에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은 답변을 제가 복사 붙이기를 하는 것도 지겨워서 영상을 제가 발표가 아직 덜 났는데 찍는 겁니다. 지금 현재 떠돈 이야기를 보면 4월 20일 날 1차 시험을 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원도 올해 준해서 인원을 뽑거나 아니면 올해보다 조금 더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컷이 어땠던가요? 아주 한국사, 물론 이제 한국사 엄청 쉬웠죠. 물론 이제 영어나 경찰하기 조금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필기학교 컷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개황당할 정도로 컷이 낮았습니다. 뭐 심지어 공통 125점으로 붙었다는 사람, 130점으로 붙었다는 사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경 공통 145점으로 붙었다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진짜 이건 우리 카페나 우리 1대1 상담에 실제로 본인들이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년도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경찰은 출제 경향이 일정한데, 난이도도 일정한데, 작년 1차와 작년 2차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작년 2차와 작년 3차, 이거 똑같은 기관에 똑같은 사람들이 냈죠. 그럼 이 경향은 내년 1차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난이도와 경향은 2018년 1차가 아니라 2018년 2차와 3차에 준해서 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있던가요? 난이도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제가 영상 항상 찍어서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측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던가요? 난이도나 출제 경향 거의 벗어난 적 없었거든요. 평이하게 나올 겁니다. 최소한 한국사. 어려워도 작년 2차나 작년 3차보다 5점 어려울 겁니다. 5점 더 어렵다는 가정을 하면 남경 85점, 그 다음에 여경 90점이면 정말 그냥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경찰청 문을 두들겨 부시고 박살을 내면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예측하는 것, 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영어를 80점 받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제가 이렇게 컷을 잡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전제는 남경이나 여경이나 전부들 경찰 준비생들은 영어가 바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에 남경은 영어 70점, 그다음에 여경은 영어 75점, 이걸 제가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제발 오버하지 맙시다. 경꿈사에 가보면 아주 기도 안 찹니다. 고종훈 서브노트가 너무 빈약하다는 둥. 저희 서브노트 내용의 70%만 알아도 경찰 시험은 90점, 95점 무조건 찍습니다. 한 문제 정도 벗어나는데 저만 벗어납니까? 모든 강사들 그 두꺼운 수험서 다 벗어납니다. 제발 좀 오버하지 말자. 믿음 천국 불신지옥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제가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찰 전문 강사가 아니지만 진짜 저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사 누구를 메인으로 들었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을 거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최소한 한번 합격자, 1년에 저희들이 아무리 못해도 경찰 합격자들 4, 500명씩 배출합니다. 제발 오버하지 맙시다. 노량진에 그 양대 그 경찰 전문 학원 있죠. 저는 거기서 3법은 몰라도 영어하고 한국사, 특히 한국사 때문에 거기는 자, 쉽게 말하면 경찰 장수생을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사는 제발 좀 자, 믿음 천국 불신족 좀 하십시오.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2차나 3차를 80점 이상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경찰 공부 6개월 이상 하신 분들, 사실 이분들은 한국사가 크게 문제는 아니죠. 한국사에서 부족하다면 진짜 5점 10점이 아쉬운 거지 실제로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 일주일에 한국사 너무 오버하지 말고 9시간에서 10시간 공부하는 게 제가 권장 시간입니다. 한국사는 경찰은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한국사로 필압이 된다 안 된다가 거의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한국사가 굉장히 중요한 직렬인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9시간에서 10시간, 일주일에 주 3일 하루 3시간씩 공부하는 걸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론 강의를 저는 극단적으로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이론 강의를 들을 거면 최대한 짧은 이론 강의를 들어라.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올해는 32강 한 1900분 정도 촬영할 것 같아요.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으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충분히 풀어야 된다. 이분들은 이론 30%, 문제풀이 70%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7급 기출 엄선 300제. 요거 웬만하면 강의 들으세요. 강의 6강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기출변형 500제. 기출변형 500제 다 강의 듣지 말고 틀린 문제 위주로 빠를 옮겨가면서 설명을 살짝살짝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솔직히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요거 진짜 장담하건대 2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요거 장담하건대 3주에서 4주 걸릴 겁니다. 둘 다 하세요. 알겠죠? 강의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연도 특강. 들었지만 제가 2월 달에 새로 개정할 겁니다. 개정한 절대연도 특강. 자, 보험용으로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추석 때 사료가 만약 약하다고 생각되면 추석 때 촬영한 강의를 들으세요. 요거, 자, 우리 카페에 보면 첨파일 있습니다. 괜히 책 사지 말고 그 첨파일로 들으세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두 세트 정도 풀어라. 제발 그 노량진의 경찰학원의 그 황당한 모의고사 제발 풀지 마시고 맨날 시험 직전에 뭐 이상한 모의고사 풀고 우리 카페에다 하소연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믿음 천국 불신주옥 하시고 2019 시즌 1, 2 그 다음에 자 아직 안 풀었으면 경찰 대비 13회 요것 중에서 두 세트 정도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분들 있죠. 이 완전 매국노들입니다. 솔직히 경찰 2차, 3차가 저 정도로 쉬우면 진짜 출제자들이 진짜 떠먹이 주는 문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20문제 중에서 18문제, 19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75점이 안 된다. 75점이 안 나온다. 거의 똥 오줌 못 가리는 분들이거든. 이분들은 솔직히 근본적인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제발 좀 잊어버리고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그거 제발 버리고 이해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근본적인 리빌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했던 그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계속 고수하신다면 아마 점수 안 올라갈 겁니다. 저를 믿고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했는데 20점 이상 안 오른다. 우리 연구실에 와갖고 신나러 불 지르세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15점, 20점 안 뛴다. 진짜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론 강인 이분들은 근본적인 리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3강짜리 이순환용 개념편을 1.3배속으로 차분히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진짜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상한 기출 문제집 불태워버리고 우리 9급 기출을 사든지 아니면 기출 추록을 사든지. 자, 그런데 단 요 9급 기출에서 난이도 상 990문제 중에서 8문제가 9문제 있어요. 걔는 버리세요. 끝까지 풀지 마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405문제인데 9급 7급 기출문제가 최신 기출문제가 405문제인데 난이도 상은 9급 쪽도 7급 쪽도 다 버리세요. 절대 풀지 마세요. 경찰은 난이도 상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난이도 상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거 하시라고. 이분들은 진짜 매국노 등급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리빌딩을 해야 된다고. 이거 들으면서 이거 같이 푸시라고. 이거 또는 이거. 알겠죠? 고대정치까지 진도 나가고 나서 자 고대정치까지 복습하고 기출 풀고 고대의 경제사회까지 진도 나가고 나서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라고. 몇 주 걸리냐? 6주 걸려요. 이분들은 한국사 워낙 중요하니까 한국사 2월 말까지는 일주일에 12시간 공부하세요.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절대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12시간. 일주일에 주 4일 하루 3시간씩 공부하시라고. 알겠죠? 자, 지금부터 요거 시작하면 설 직후까지 요 미션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출 OX 또는 7급 기출 엄선 300제 둘 다 하실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붙잡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상태가 좀 양호한 사람들은 요걸 하시라고. 상태가 여전히 똥오줌 못 가리는 버벅거리는 상태면 요걸 하시라고. 알겠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절대연도 특강 꼭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두 세트 정도 푸시는데 2019년 시즌 1, 그 다음에 제가 이 남경 중에서 한국사 내공이 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 기성모 새로 낼 겁니다. 요 두 개만 하세요. 더 하지 마시고 요 두 개만 하세요. 가급적이면 요건 해설 강의도 좀 들어보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일주일에 12시간 공부하면 이게 자 90일 동안 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근본적인 리빌딩을 하지 않으면 자, 또 명심해야 될 거. 어거지로 어거지로 애울 생각 제발 하지 말고 EAG로 공부하고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객관식이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대를 세우고 나서 문제를 풀면서 거기다 살을 붙여나가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어거지로 어거지로 애울 생각 하지 말고 뼈대 세우고 거기다가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거라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좋아진다고. 제발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강의가 이제 경단기에서 다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 자, 매월 1일 날 판매하는 59,000원짜리 1개월 패스. 요걸 두 번 정도 끊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2개월짜리 패스나 3개월짜리 패스. 뭐 선생님 6개월짜리 패스 끊을까요? 난 바라지도 않아요. 4월 달에 합격해서 나갈 건데 왜 6개월짜리 패스를 끊냐고. 2개월짜리 패스나 3개월짜리 패스 끊어가지고 자 사부님 믿고 하시면 합격한다니까. 알겠죠? 믿음 천국 불신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꾸준히 감각 유지를 위해서 모의고사를 풀래요 하시는 분들은 자 매주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온라인 모의고사를 계속 응시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부님 맨날 강조하는 거 알죠? 뭔지 알죠? 머리 글자 따서 어거지로 어거지로 애워봐야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약노트 달달달달 애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문제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조하는 거 뭐죠? 그렇죠.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한 강의만 듣고 지가 문제 풀고 반복하면서 자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강의 많이 들으면 절대 이 바닥 못 떠납니다. 알겠죠? 사부님, 만약에 요 영상을 다 봤는데, 선생님, 진짜 저는 좀 특수한 경우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쌤, 저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어차피 4월달 시험은 만만치 않아. 4월달 시험 한국사만 문제라 그러면 내가 4월달, 4월 20일날 시험에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안 돼도 4월 20일 시험에 내가 한국사 한 과목이 문제다 그러면 90점, 95점 맞게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다섯 과목이 준비가 안 되잖아. 그분들은 어차피 올해 9월 말 2차를 준비해야 되는 분이라고. 그분들은 내가 유튜브에다가 영상 많이 찍어놨어. 그냥 차분하게 56강짜리 기본 이론 강의를 차분하게 들으란 말이야. 그거 다 들었으면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 들으면서 구국기출을 차분하게 같이 풀면 된다고. 그분들은 4월 20일 날 시험의 목표가 그냥 한국사 85점만 소박하게 맞자야. 알겠죠? 자, 여러분, 요렇게 제가 여러분들 저희 강의가 많습니다. 커리큘럼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그걸 다 들으라고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문제집 많이 풀란 소리는 하지만 강의 많이 들으란 소리는 제가 잘 안 합니다. 쌤의 가이드를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 4월 달에, 자, 다가오는 4월 달에,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자, 모두 필기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